뭐예요? 김구라 리액션이 왜 그 모양인가? 아, 진짜 재밌죠. 라는 주제로 김구라 씨 첫문에 시작하겠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김구라 씨 저희 방송 모니터 하십니까? 그럼요. 모니터 하셨을 때 본인이 박명수 씨보다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뭐 웃기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. 크게... 알았습니다. 거기까지 하지 않습니다. 박명수 씨한테 아닙니다. 저는 좋아 하신 것 같습니다. 박명수 웃길 동안 리액션이 일부러 안 웃어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질투하시는 거 아닙니까? 배 아픈 거 아닙니까? 내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. 한번 해보세요. 박명수 씨하고 저는 급이 틀립니다. 됐습니다. 거기까지입니다. 급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? 화나셨습니까? 혹시 짜증나십니까? 네? 지금 양말은 이게 뭡니까 지금? 이 양복에 어울린 양말입니까 이게? 이 양말에 이 옷에 이 넥타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? 무지개 떡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양말을 신었겠어? 거기다 이 갈색 구두가 됩니까 이게 지금? 갈색의 추억. 아 뭐야 이게? 아 정말 화나셨어요? 무슨 청문회가 이래? 자 화나셨어요? 지금 화나셨습니까? 지금 굉장히 화나신 것 같은데요? 지금 화나셨습니까? 아 이게 무슨 청문회가 이러냐고? 화나셨어요? 시작하자마자 화나시면 화나셨습니다. 누가 할까요? 아 김구라 씨. 무쇠턱인데 스타주니어 쇼 붕어빵이라든지 세 바퀴는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데 당신네들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니까 내 리액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김구라 씨 화나셨습니까? 화나셨어요? 화나신 것 같은데요? 저희 질문 그만하겠습니다! 저희 질문 그만하겠습니다! 저희 질문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! 지금 여러분들 보셨지 모르겠지만 박명수 씨 움찔하셨습니다! 사람이 박명수 씨 공문 대본 한 방에 무너뜨릴 거야! 이게 무슨 청문회가 이래 이게! 이거 무슨 작전이야 이게? 잠깐만. 덥지 않아요? 잠깐만요. 박명수 자꾸 움찔움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. 쫄고 계십니다 지금. 아, 제가 좀 싸움을 집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 그게 아니라. 화나셨죠 지금? 이구라 씨. 저희 질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못하겠습니다. 저희는 못하겠습니다. 보다 못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아, 질문 주세요. 왜 맨날 그 형제들보다 네. PD들과 전화 통화 더 많이 하는 거예요? 아, 좋은 질문. 같은 팀입니다. 아니 근데 제가 PD랑 그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외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. 지금 아바타 안 했다고 박명수 씨 지금 입에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? 탁재훈 씨도 마찬가지. 아, 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뭐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지. 항상 아바타만 고집하고 있고 말이야. 고집한 게 아닙니다. 3주만 더 하자는 거예요. 화나셨죠 지금? 예? 3주만 더 하자는 게 잘못입니까, 탁재훈 씨? 자기 안 됐다고 이렇게. 원래가 안 돼요. 자기 유민을 이렇게 하는 건 나예요. 그리고 유민을 데려갔다면 왜 빠져나갈 때 왜 잡지 못했습니까? 아니 한경도 씨! 한경도 사투리 쓰지 마십시오! 말을 배우고 싶지 말을! 왜 못했음도? 모이면 나갈 때 왜 안 잡았음도? 왜 이렇게 지금 아파트 재밌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합니까? 왜 순둥? 이런 갓나이? 화나셨죠 지금? 화나셨죠? 이거 뭐 의자야 뭐야 이게? 화나셨죠? 지금 처형당하는 거야? 아닙니다. 갓나. 이거 맛 갓나 이거. 갓나 이거예요. 안 갔네요 안 갔네요. 왜 맨날 이거 봐! 아바타 안 하고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웃겨! 어? 아바타 하면 그 아바타들이나 들고 검색어 걔네들 이해하지?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? 화내는 건가? 화냈었나요 제가? 미안합니다. 아유 정말 나 씨. 이기광 씨 청문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기광 어린 것이 벌써 탁재훈에게 줄 섰나? 라는 주제로 이기광 씨 청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어볼 게 많습니다.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? 사회생활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전 연습생 생활을 6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6년 동안 연습생활 했으면 학교는 안 다녔겠네요? 다녔습니다. 공부했나요? 했습니다. 상임이사국 얘기해보세요. 뭐라고요? 유엔의 상임이사국 얘기해보세요. 아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지금? 화나셨습니까? 화나셨습니까? 안 났습니다. 야 이기광 씨. 네. 학교를 다니긴 다녔습니까?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니 학교 다닌 게 왜 기억이 안 나요? 화나셨습니까? 아니 학교 다닌 게 왜 기억이 안 나요? 이광 씨 화나셨군요. 기억이 네? 나질 않네요. 쇼크라는 팀이 활동하고 있죠? 비슷하냐? 자 우리 미안합니다. 화나셨습니까? 음악 프로 하실 때 많은 걸그룹들과 함께 하죠? 그렇죠. 22이라면은 피 끓는 청춘입니다. 그렇죠. 같이 저 리허설 할 때 유독 저 친구는 참 예쁘다, 마음에 든다,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죠? 왜 없겠습니까? 저도 이 나이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. 어, 있어요? 누구야? 있어요? 누구야? 아니, 누구야? 아, 누굽니까? 누구야? 있어요? 누구야? 앉으시죠. 자, 박명수 씨 화나셨습니까?
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? 기분 좋으십니까?